안녕하세요, 아크로입니다. 지금 시즌 시작된 지 4일차구나. 4일차가 됐는데, 일단은 제가 첫날, 둘째 날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시청자분들이 꽤 많이 와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복되는 질문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쪽지를 통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모아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간만에 만들러 왔습니다. 앞으로 시즌5 시작했으니까 영상 많이 만들게요.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자, 첫 번째 그냥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질문부터.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뭐 해요? 막 이러면서 어떤 캐릭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야만용사, 성전사, 악마사냥꾼, 수도사, 부술사, 마법사 중에 어떤 거를 할지 원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시키는 거를 하면 돼요. 마음이 시키는 야만 역회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참고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시스템 중에 하나가 시즌에서 계정당 한 번입니다. 한 번 히드리그의 선물이라고 해서 70레벨 찍을 때, 그리고 뭐 각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직업의 세트 아이템을 2피스씩 3번을 줘요. 그래서 총 6피스가 되게, 이게 일단 버스 없이 키웠을 때 한 100, 정렙 100 전에 6피스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즌 캐릭터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를 해서 직업을 선택을 해본다면, 거기서 수도사가 일단 나가리에요. 일단은 수도사가 50셋을 주거든요. 일단 어떤 셋을 주는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직업별로. 근데 여기서 수도사도 별로 안 좋고, 불쇠셋을 주는 마법사도 별로 안 좋다 그러고, 부두도 좀 애매하다 그러고, 그나마 거기서 좋다는 게 악마사냥꾼이에요. 근데 악마사냥꾼은 원래 되게 개체수가 많은 직업이었잖아요. 저번 시즌 그렇게 망한 직업이었는데도 유저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도 역시나 악마사냥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공방을 돌아보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건, 그리고 히드리그의 선물로 주는 악마사냥꾼의 어둠셋이 이번에 개편이 돼가지고 최종까지 쓰는 세트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팅 맞추기도 편하고, 혼자서 홀로서기도 좀 빠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악마사냥꾼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저는 뭐 인기가 있건 없건 악마사냥꾼을 일단은 첫 캐릭으로 했고,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 제가 볼 땐 마법사 같아요. 마법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볼까요? 순위표를 보죠. 순위표를 보면은 4인 순위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시즌의 인기를 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메이저 조합 이렇게 보면은 그 되게 많이 보여요. 그 전 시즌에 안 보이던 직업들이 부두도 보이고, 이제 수도도 슬슬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없는 직업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완전 최상위권은 성전하고 성전사는 좀 보기 힘드네요, 아직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거 참고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첫 캐릭으로 선택한거는 악사랑 법사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래나? 저는 악사하고 법사 순서대로 키우고, 그 다음에 다른 직업도 웬만하면 다 건드려보려고요. 이번에 세트 던전을 다 깨보고 싶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번 시즌 네, 파밍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제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왜 이렇게 파밍이 빠르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될놈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번 시즌은 모두가 파밍이 빨라요. 그 아까 요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히드리그의 선물 그것 때문에, 일단은 어떤 직업이든 똥세트라도 6피스가 되면은 그 6피스의 유무, 세트 효과의 유무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맨 땅에서 시작하던 저번 시즌 초반에 그 막 300렙까지 버스를 타면서 세트가 6개 모일 때까지 버티고 막 이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만렙 찍고 아주 조금 느리더라도 그냥 정렙 한 100 정도까지 일균 재력 버스 좀 타다가 뭐 한 6피스 모아가지고 혼자서 고행 6부터 이렇게 사냥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일균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버스 없이 시작했잖아요. 딱 시즌 시작하는 시간에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날 딱 컴퓨터 켜고 잘 때 되니까 정렙이 301이더라고요 6피스 두개 모으고. 아무튼 그렇게 느리지 않으니까 시즌 시작하시는 분들, 아 언제 키우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눈 깜짝할 사이에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시즌이 쉬워진 가장 큰 이유는 히드리그의 선물 이거 같네요.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솔직히 누가 처음부터 열심히 키웠습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 버스 탔지. 그리고 아, 이 질문도 많았죠. 그 저 만렙 찍었는데 이제 뭐예요? 그리고 저한테 중간에 방송 들어오신 분들이 한 정렙 200, 400 막 이러니까 아크로님은 어떻게 키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만렙 찍으면 할 거를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시즌 오픈하고 동시에 그냥 그 채팅창에서 모르시는 분들 4명하고 파티를 했어요. 그 뭐야 만렙 찍는 영상 아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실 분들은 뭐 햄버거랑 싸우기만 하는데 아무튼 4시간 50분 동안 70레벨을 달성했고 그동안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1균만 돌았어요. 근데 뭐 이제 이 영상이 뜰 때쯤이면은 그때쯤이면 다들 버스로 시작을 하시겠죠 아마? 보통 여기까지는 버스를 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세체론의 페어로 가서 카나이를 오픈을 하죠. 그 다음에 히드리그의 선물이 만렙을 찍었으니까 2피스가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걸 까보고 6피스를 목표로 달리기 시작을 하면 돼요. 그 조건이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고행 2에서 고행 2 이상에서 액트 2 졸퉁플레를 만렙을 달자마자 잡으면 돼요. 그거 파티로 잡아도 되니까 같이 랩업 하셨던 분들이랑 잡아도 되고 솔로로도 쉽고 무언모드 스토리모드 상관없으니까 무언모드로 열어가지고 액트 2 웨이 타서 백도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한 정랩 100레벨까지는 저는 4피스로 쭉 해서 슬렁슬렁 키웠던 것 같네요. 1균만 돌았어요. 고행 되는 데서 3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에서 6까지 쭉 올라가면서 돌다가 한 고행 5 정도 딱 깼을 때 거기가 솔균 20단이잖아요. 고행 5가 혼자서 돌아질만 하겠다 싶을 때 솔균 20단을 트라이를 했습니다. 솔균 20단을 하면은 히드리그의 선물 마지막 2피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6피스죠. 그렇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레어템 옵션 좋은 걸로 이렇게 골라서 끼고 운 좋게 나온 전설들 좀 덕지덕지 입으면 고행 6부터 슬렁슬렁 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00까지 아이템 모이는 대로 단수 올리면서 고행 6부터 쭉 돌았어요. 정랩 300까지. 그 다음에 정랩 300이 된 다음에 바로 파티로 60단, 50단 이쯤을 갔어요. 4인 대균열로. 그때 같이 키우시던 분이랑. 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갔는데 첫날이라 그랬나? 아니면은 좀 다 캐릭들이 세졌나?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렵게 돌아지더라고요. 뭐 해외 뭐 유명 유저들 방송 보니까 300 몇십 랩부터 바로 60 몇 단 트라이하고 이러던데 저번 시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균이 저번 시즌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습니다.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정랩이 650 몇인데 혼자 있을 때는 솔플로 그냥 파밍을 하고 사람들이 같이 돌자 그러면 같이 돌고 그 다음에 심심할 때 공방 가서 1균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키운 것 같아요. 딱히 뭐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타 유명 BJ들처럼 저희랑 같이 도시죠 아크로니 버스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충신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아니 아예 없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저는 시즌할 생각이 없었는데 보관함만 먹고 빠지기 가능. 보관함만 먹고 빠지기라고 하면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보시죠. 이게 캐릭 이뻐. 역시 나요. 이게 보관함이 예전에 요 전 시즌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시즌부터 생겼던 시즌 여정 있잖아요. 그거를 총 8페이지가 있는데 7페이지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파괴자거든요. 일부러 뭐 이거는 금방 하긴 하는데 요거 있잖아요. 시즌 정벌이 요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파괴자 다음에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다. 아무튼 요 파괴자 다음 거 먹으면은 보관함을 줘요. 보관함 추가 보관함 하나. 근데 거기에 정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정벌을 봅시다. 시즌 정벌을 보면은 하드코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조급증 이거는 뭐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쉽게 하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1시간 안에 1에서 5막 완료 이거 보통으로 달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탐욕은 보통 탐욕은 기본으로 하나 깔고 가더라고요. 나머지 하나가 문제인데 세트를 벗고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세트를 벗고가 보시면은 세트 아이템을 착용하지 않고 1인 대균열 45단계 도달이잖아요.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시즌을 이렇게 슬쩍 수박 겉핥기식으로 쓱 핥아가지고 보관함을 먹고 빠지겠다 이거는 조금 약간 지금 시즌 초반인 이 시점에서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업적들은 뭐 다들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거 Y 눌러서 업적창 띄워가지고 시즌에서 정벌 탭 눌러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나마 좀 할만한 두 개고요. 그것 때문에 보관함만 먹고 빠지긴 힘들고 사람들이 보통 예측하기에 정랩 한 500은 돼야지 보관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드렸죠? 500 쉽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 뭐 말하죠. 그냥 악마사냥꾼이나 성전사로 하면은 쉽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기에. 왜냐면은 성전사가 세트를 벗고 업적이 정벌이 제일 쉽대요. 초반엔 조금 어려운데. 그리고 초반에 쉬운 악마사냥꾼이 또 그 시너지로 이렇게 빨리 크니까 보관함을 빨리 얻을 수 있겠네요. 뭐 그 정도? 보관함만 먹고 빠지실 거면은 뭐 그런 캐릭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세트를 벗고 업적 왜 성전사가 제일 많냐 이렇게 하시면은 순위표를 보면 되죠. 어떤 직업이 많이 깼나. 성전사 많죠? 지금 1페이지에 대충 봐도 성전사가 반이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악마사냥꾼을 키우니까 들어오셔서 요즘에 악마사냥꾼 어떤 세트가 좋아요 어떤 특성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모든 세트를 다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나탈이 지금 세팅이 안 돼가지고 나탈 빼고 모든 세트를 다 해봤어요. 투검하고 습격하고 다발하고 다 해봤는데 지금 계속 트라이 중이긴 한데 아직 좀 여유있게 깼거든요. 악마사냥꾼 1인 순위표를 보면은 제가 솔규는 열심히 달리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17등에 있네요. 72단 깼네요. 72단 깼고 이거는 아마 습격으로 깼을 거예요. 영웅정보 보기 하면은 습격 세트 습격 이거는 뭐 가이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최대한 빨리 찍을 거거든요. 습격하고 다발 가이드는 그렇게 해서 습격 세트를 입고 72단 솔균을 깼고 파티 플레이도 70단 정도는 다 깰 수 있어요. 지금 2인 3인 4인 어떻게 조합을 어떻게 짜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최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71단을 깰 때는 제가 다발로 깼어요. 그게 다발이 무기가 고대망국궁이 아니라서 좀 슬프긴 했는데 아무튼 그 부정 다발도 여전히 좋고요. 지금 순위표 보면은 다발이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다발이죠? 그 다음에 나탈만 없어요. 나탈만 투검하고 하지만 또 그 어둠셋을 이용한 투검은 여기 가면 찾아볼 수 있다. 지금 4인파 딜러 중에 악마사냥꾼 투검트리가 살짝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 지금은 14등에 있네요. 악마사냥꾼 한 분이 투검트리 어둠 6피스를 이용하는 투검트리인데 이것도 또 제가 파티플레이를 시작하는 대로 다른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탈이 망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데 나탈 템 세팅이 다른 세트보다 솔직히 조금 더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체수가 안 보이는 거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특성들이 워낙 좋아져서 그 습격 확산 확산 습격 트리는 만티코어가 살리고 그 다음에 다발은 망자의 유산의 그 다발 사격 피해가 100%까지 붙어가지고 또 그게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템들이 좋아졌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악마사냥꾼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암울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도 아니죠? 사실 악마사냥꾼은 요 전 시즌만 빼면 항상 최상위 클래스였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즌은 잊어버리고 다시 최상위 클래스처럼 놉시다. 그 다음에 악마사냥꾼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악마사냥꾼밖에 안 해봤는데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세트가 많이 쓰이냐 아니면 어떤 특성을 타야 되냐 이런 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순위표를 보는 게 제일 낫겠죠. 1인 4인 순위표는 보시고 자기 클래스 찾아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이 서폿에 2딜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야만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죠. 이게 외형만 보면 되잖아요. 양손 이게 다 똑같은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네 지금 단계에서는 불멸왕의 왕실 껴가지고 6피스 세팅을 하고 주력 스킬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 질주바반가?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는 바바가 있네요. 저는 바바는 잘 안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불멸왕 세트를 모으시는 거를 목표로 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세는 그 다음에 성전사를 봅시다. 아 이것도 외형부터 보죠. 이렇게 다 비슷하네요. 아니지 성전사는 다 비슷할 수밖에 없지 방패니까. 뭐 피해 형제 어떤 스킬을 쓰는지 보죠. 일단은 세트는 선동자 셋. 선동자 이거 맨 처음에 주지 않나? 그죠? 성전사가 그래서 악사랑 가장 키우기 쉽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무튼 선동자 셋 6피스를 목표로 모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아이템은 순위표 보시는 거 말죠. 이제 제 영상 봤으면 제가 순위표 엄청나게 울고 먹어가지고 순위표 다들 보실 줄 알텐데 Shift L 누르시면 됩니다. Shift L 그리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같은 세트인지 보죠. 네, 다 똑같습니다. 선동자 선동자예요. 선동자 모험가의 사역하고 나침도 세트를 쓰네요. 이거 이번에 뜬 세트죠. 이따가 또 비슷한 질문 하나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성전사까지 받고 악마사냥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전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크로가 17등이다 는 장난이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수도사 수도사가 맨 처음에 좀 50셋을 줘가지고 히드리그의 선물로 50셋을 줘가지고 우울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조금 우울하긴 하죠. 다른 직업에 비해서 단수가 좀 낮아요. 솔균 1위가. 네, 일단은 보죠. 인나셋을 6피스를 맞추네요. 그거 기억하시고 보통은 무기까지 해가지고 인나 6피스를 맞추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폭장 쓰나 보네요. 아주 주먹을 추출한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트는 화합 쓰네요. 이게 화합이 뭐냐면 지금 요 단수에서 화합의 반지를 쓴다 하면은 약간 좀 지금 암울한 그런 클래스다. 저번 시즌을 보면은 악마사냥꾼이 화합의 반지를 제일 빨리 끼기 시작했거든요. 못 버티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러지 수도들이 화합의 반지 벌써 끼셨네. 힘내세요. 네 그리고 부두술사 또 수도님들 그래도 운수라는 철밥통이 하나 있으니까 힘내세요. 부두 같은 경우에는 지옥니를 다 쓰더라고요. 처음에 주는 게 지옥니가 아니어서 히드리게 선물로 그것 때문에 지옥니 6피스가 빨리 모여야지 뭐를 하겠다 다 그러거든요. 다른 세트는 아직 연구가 덜 된 건지 희망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 근처에도 부두가 몇 분 계신데 다들 지옥니를 모아서 사냥을 하곤 합니다. 요즘 이번 시즌은 지금까지는 지옥니가 대세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도 보면은 이게 다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마법사는 보면은 이번 시즌에서 제일 세신 분들입니다. 솔균 기준 보죠. 지금 다른 거 지금까지 봤잖아요. 야만 75단, 성전사 76단, 성전사가 2등이네. 악사 74단, 수도사 72단, 우유 불쌍, 부두 74단, 마법사 77단! 이게 델세르셋이 아마 부활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다음에 키우려고 델세르를 하나 둘씩 주워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델세르 6피스에다가 그 다음에 보주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문장각인 이거를 이용하는 뭐 트리가 있나봐요. 그 뭐 공전보주 있죠? 공전보주의 돌개였나? 뭐 그거 쓰는 거 같은데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돌개바람 쓰네요 이분.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막 되겠어요. 법사 광역들이 되겠어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악마사냥꾼 가이드 영상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악마사냥꾼을 한 다음에 법사 템이 모이는 대로 법사도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룩만 다르고 법사분들은. 이분은 또 다른 건가? 어쨌든 델세르라는 거. 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대세가 되는 세트를 간단하게 알아본 거죠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아 파티 플레이 조합에 그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메이저 파티들 말고 파티 플레이 조합은 제가 어떻게 도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 프로필로 한번 보여드릴까. 어떻게 돌았지? 게임 기록 여기 시즌에서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은 악마사냥 1인 말고 2인은 제가 돌아본 적이 없네요 이번 시즌에. 이거는 저번에 70단계 깼을 때 어제였나? 그냥 새벽에 파밍하다 깨졌는데 이건 악사 바바로 깼어요. 근데 바바분이 뭔지도 모르겠네. 그냥 막 하니까 되던데. 이거는 악사 법사 악사 바바로 3인 70단 4인 70단 이거는 트라이를 한 게 아니라서 그냥 하다가 깨진 거라서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일단은 2단계까지는 최상위권이 아니면은 조합 특히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파밍한다 식으로 이렇게 돌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암울하고 엄청나게 좋고 그런 클래스들이 없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저번 시즌에 직업별로
잘 나가는 직업이랑 잘 못 나가는 직업이랑 단수 차이가 5단 이상 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지금은 2단, 3단 이 정도씩 나죠? 그러니까 저번 시즌보다 직업별로 그렇게 편차가 크지가 않단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애정있게 키우고 그러면은 클래스의 그런 강력함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최상위권에선 절대 안 되는데 그냥 지인분들끼리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파밍을 할 때는 구성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은 시즌 초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지 언제 또 합니까? 나중에 되면 정례 보고 우리 막 잘리고 그럴 텐데 면접 보다가 그죠? 그리고 제 파티 조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아직은 파티 플레이를 좀 깊이 파지를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순위표를 보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보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거는 DR을 지금 시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상관없는 질문인데 이번 시즌 카나이 안함? 그래갖고 제가 안 그래도 또 제가 카나이의 화신 아크로가 또 카나이 돌려봤죠? 고대 망고콩 안 나와서 죽숨 1800개 지금 돌려봤거든요? 다시 모으고 있어요. 2500개 되면은 내일 방송에서 돌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트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고대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기 그대로 뽑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안 나오는 거지 다른 분들 다 나오더라고요. 막 고대 만티코가 나왔다고 링크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어제. 금방금방 아 내가 못 먹었는데 금방금방 먹을 수 있다고 말해도 되나? 아무튼 케인의 희망을 이용해서 죽음의 숨결로 그 무기 돌리는 거 있죠? 그걸로 고대 무기 하나 정도는 뽑아주는 게 처음에 계정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어차피 젤놈 때린데 전 안 될 놈이니까 님들 이거 영상 보고 기받아서 님들도 안 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세트 던전은 뭐예요? 그거 날개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기회가 되면은 바로바로 달릴 예정이에요. 어제 해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테서브에서는 몇 개 깨봤는데 본서브에서는 어젯밤에 부정 세트를 입고 세트 던전을 하나를 진행했어요. 그 시즌 여정 깨느라고. 그런데 각 직업별로 세트가 4개씩 있잖아요. 그 4개별로 해가지고 총 6직업이니까 4, 6, 24, 24개의 세트 던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깨야지 죽어요. 이렇게 각 필드에 이렇게 있어요. 그 해당 세트 던전이요. 어딘지는 좀 스포일러니까 직접 찾고 싶으신 분들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어디 위치 어디 있는지 뭐 북미 포럼 이런 데도 있고 우리나라 디아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를 보면서 제가 녹음을 하는 중인데 아무튼 세트 던전이라고 이렇게 떠요. 부정한 세트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주요 목표가 있고 지배자 목표가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떤 거라고 말하면 되나 예전에 와우 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냥 던전을 깨는 게 아니고 영던 업적 팟 이런 거 있죠. 부가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몹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 뭔가 미션을 달성을 하면서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다발사격 한 번으로 적 20마리 적중을 6번 하기, 절제가 50%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몬스터를 다 잡아야 지배자가 됩니다. 요 주요 목표 중에 하나만 깨면은 그냥 그거대로 체크가 되는 미션이 있는데 시즌 여정에서 일단은 지배자를 목표로 한번 달려봤어요. 이거를 끝나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거 뭐 영상 뒷부분에 플레이 영상 없고 심심하니까 세트 던전 깨는 거 요거 부정쌤만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죠. 일단 부정한 정수 던전 들어왔는데 320마리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거미랑 큰 거미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미를 섞어서 때려야지 한 번에 다발사격 한 방으로 20마리를 치기가 쉬워요. 자, 이 정도 치면 20마리 되겠죠? 쏘면 24마리 적중. 뭐 템 세팅이랑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세트 던전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부정 셋이에요. 대균 도는 거랑 똑같은. 이렇게 가지고 6분의 1 채웠죠? 이 맵 전부 다에 있는 모든 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부정 셋이 제일 쉽다고 해요. 세트 던전 중에서. 이거 잘 써야 되거든요. 몹이 한정적이어서. 아, 16마리 망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좀 그냥 쏘면 되겠는데? 30마리. 아, 그리고
추종자가 요한의 정수 끼니까 좀 좋아요. 방금 뭐 있는 거 보셨죠? 감으로 했는데 20마리가 두 번 떴네.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서두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실패한 다음에 다시 트라이해서 지금 성공을 한 영상인데, 그리고 죽지는 않아요. 여기 던전에서 죽음에 달하는 피해를 입으면은 실패한 걸로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투영 같은 거 갖고 있을 때 걱정 말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알기론 파티 플레이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트 던전 임무를 진행하는 거를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바바들은 그냥 악사 하나 끼고 세트 던전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와주실 분들만 있으면 수도가 옆에서 무기 안 들고 용오름만 써줘도 엄청나게 편하겠죠. 전 일단 혼자 한 걸로 공략을 했는데, 몹을 몰아줄 친구가, 데미지가 안 나오는 몹을 몰아줄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만 더 다발사격으로 20마리를 맞추고 절제를 안 떨어뜨리고 맵 전부 다 있는 몹을 잡으면 되는데, 몹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쏘는 걸 목표로 하고. 시간이 근데 얼마 안 남았죠? 후달려요. 이게 맵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서 여기서 하면 되겠네. 네, 목표 하나 완료됐다고 떴죠? 저기 오른쪽에 완료라고. 다발사격으로 6번 치는 것도 완료됐고, 이제 절제만 감소 안하고 남은 몹들 51마리 처치하면 되는데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때 좀 후달렸거든요 제가.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본섭에서 처음으로 깨본 건데 혼자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걸 깬 다음에 알았습니다, 파티가 된다는 걸. 아이고, 지금 영상 보면서 알았는데 저 아래 한 마리 있는 거 내가 놓쳤네. 해골 떴었는데 미니는. 역시 미니맵을 잘 보도록 합시다. 두 마리 남았네, 두 마리. 아, 요거 놓쳤다. 한 마리. 여기서 제가 되게 후달렸어요. 이거 한 마리 11초 남았는데 한 마리 어딘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이렇게 성적표 나오고 끝이에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네. 이게 끝이냐고. 네, 이번 영상은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 쪽지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글을 달 거고요.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이 좀 좋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몇 개 더 제작해 보도록 하죠. 아마 시즌 초반을 위한 거는 이걸로 끝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